네, 오늘 관심 있으셔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나이 먹은 어린왕자. 네, 아까 어린왕자님 참석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MBTI 이제 직업특강 보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MBTI 특강 하셨을 때 보신 분도 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이건 조금 다른 게힐 독서 모임이거든요. 힐링하고 좀 연결되어서. MBTI는 아주 가벼운 거예요. 아주 가벼운 아이스브레이킹의 도구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참석해주신 분들 아마 상담사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강사님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또 내면에 어떤 그런 것도 관심 있으신 분이 많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키워줄 수 있는 우리 날개님들 비디오 좀 부탁드리고요. 이 모임은 특강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네,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좀 힐링이 돼야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께서 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토론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인원이라기보다도요, 마음이 끝이 맞는 분들, 소수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시간 될 때마다 모이셔서 좀 힐링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비디오 키실 수 있는 분들은 키시고, 제가 이제 찬찬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강연의 날개라는 이제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키우는 강사. 그래서요, MBTI 힐링. 네, MBTI로 시작했지만 끝은 힐링으로 끝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네. 저는 강연의 날개 김은나라고 합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짝짝짝짝. 우리. 네, 아유, 이렇게 박수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9명 모든 분들 다 소중한 분들이고요. 자, 찬찬히 또 우리가 같은 좋은 또 인연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대로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 살짝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난경내 이제 이름 지었어요. 난경내 기법, 본계적 나눔 뭐 이렇게 이제 많이 해보셨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간단합니다. 뭐 느낀 점 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서로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PDF로 지금 이제 우리 카톡방에 이렇게 넣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그거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책을 구매하신 분들, 이제 이거 제가 보이려나 모르겠지만, 네. 구매하시는 분들 또더 좋습니다. 네. 뭐, 구매하신 분 혹시 계시나요? 네. 아니면 집에 이렇게 있으신 분 계실 것 같고, 어우, 네. 어우, 많이 구매하셨네요. 우리. 와, 김경수 날개님 다 구매하셨네요. 네. 뭐, 꼭 굳이 구매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드리는 PDF 또는 뭐, 대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를 진짜 내 거화 시키려면은 있어서 또 이제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모임이 일단 이걸 내가 진짜 먹어서 내 걸로 만들려고 지금 이제 한마디로 이제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내 거화 시키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저를 소개시켜 드리면요. 저는 이제 교육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온라인 쪽으로 전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 진짜 대혼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피부로 못 겪은 그런 일들이, 아, 현실이 돼가고 있구나. 이 4차 산업이 어떤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환경적으로 만들어져 가 있구나를 아주 직관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저는 아주 미래를 준비하는 정말 그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천천히 저랑 같이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워커힐호텔에서 HRD 담당으로 4년간 근무를 했는데요. 특별히 사람하고 관계하는 이런 어떤 그런 심리와 교육, 네, 그것을 또 세일즈와 스피치로 연결시켜지는 그런 통합적인 일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2PM이랑 같이 이렇게 강연했던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요. 네, 우리 백효열 날개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채팅으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채팅 다 보고 있습니다. 네. 백홍련 날개님 너무나 반갑고요. 자, 그래서 이제 8시에, 네.
8시에부터 이제 같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참고로 하나 공지 하나 해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7월달 플랜은 7월 13일, 다음 주 수요일은 건다방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요, 지금 힐강사님이 두 분이 양성이 되셨어요. 저희가 수개월 동안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한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구나.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힐링 강사의 약자입니다. 힐 강사는요, 힐, 고치다란 뜻이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조건 없이, 저희 조건 없습니다. 저희 스터디에 지금 독서 모임에 지금 한번 참석하셨잖아요. 이다 포함해서 독서 모임 스터디 저를 만나시는 그런 모임에 참석하신 8번 정도 저를 보신 분들은 힐 강사로 초대를 해드려요. 추대를 해드려요. 그래서 지금은 두 명의 우리가 힐 강사를 지금 이제 양성해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김민진 힐 강사님과 민현정 힐 강사님 이렇게 두 분을 지금 양성해 계시는데 저희가 힐 강사를 2기, 3기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터디 또는 이런 독서 모임을 꾸준히 참석을 하시면 저희랑 같이 힐링 강사, 힐 강사로 같이 초대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페를 메인 컨트롤 타워로 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상담도 하실 수 있고 강의도 하실 수 있고 진짜 실제로 거기서 엔잡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시간만 되시면 또 내가 이쪽을 좋아한다 열정만 있으시면 누구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프라인 참석인가요? 최종원님. 네, 나게님.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스터디 온라인으로 다 진행합니다. 온스타방에 지금 다 계시죠? 네. 이 독서 모임 방도 있지만 온스타방 또는 나는 홍보 싫어. 그러면 우리 힐링 스터디 방이 있어요. 공지사항, 우리 공지사항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이 독서 모임 공지사항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셔야지 이 스터디 하는 그런 공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꼭 참석하셔가지고 그거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융의 영혼의 지도 드디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의 영혼의 지도. 자, 영혼의 지도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다 어렵다고 이제 얘기들을 좀 하셨어요. 그죠? 우리 노경숙 날개님도 어렵다고. 네, 어려워요, 진짜. 네, 사실입니다. 자, 어떠셨는지 채팅창에 좀 써주시겠어요? 융의 영혼의 지도, 이거. 어떠셨는지 채팅창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혼의 지도 어떠셨어요? 시간을 좀 드리긴 했는데, 네. 자, 그래서요. 지금 오늘은 182쪽, 그러니까 딱 간절이거든요. 182쪽까지 오늘 나눌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 함께 나눌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떠셨는지, 네, 융의 영혼의 지도. 자, 보세요. 이 제목도 영혼의 지도잖아요. 영혼의 지도. 너무 딱이 어떻게 그 말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융의 영혼의 지도. 자, 여기에서 영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융이라는 사람은 왜 영혼이라는 말을 했을까? 네,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서 같이 한번 나눠보실게요. 자, 제가 PDF 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독서방에 PDF 드린 거를 보시면서 제가 먼저만 쭉 책의 내용을 풀어드릴 겁니다. 나온 얘기들을. 그 다음에는, 네, 우리 날개님들이 지금 책에서 또는 느껴지신 것들을 자연스럽게 토론하시고, 보고 깨닫고 적용한 본계적,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방법을 좀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좀 얘기를 할게요. 쭉 따라오시면서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영혼의 지도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뭐 지금은 이렇게 그냥 천천히 들으시고요. 조금 있다가 토론을 하실 때, 그때는 이제 비디오 키시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융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그림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융이 이 영혼의 지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 의식과 가장 중심적인 자. 그러니까 이 의식이 뭐냐는 거죠. 의식. 의식은
나를 지각하고 있는 거울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책에서. 네. 자.